로스 펑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로스 펑션을 불러드릴 때 세 개를 던져줬습니다. 인풋 그리고 타겟 둘, 각기 다 25개의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H previous 그러니까 초기화된 이니셜라이즈된 H 스테이트 리스트가 하나 날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곱하기 1이었죠. 우리가 계산했을 때.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HS가 100 곱하기 1이었네. 그죠? 그런 다음에 XS, HS, YS, PS 이렇게 딕셔너리 4개를 빈 딕셔너리를 할당해주고 그리고 HS-1 딕셔너리 -1이라고 이름으로 해서 H previous 우리 가져온 거죠. 초기화된 것을 던져주고 그죠?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로스 펑션 그렇죠. 던져줘야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준 겁니다. 로스는 현재 제로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인풋이 25개잖아요. 그 T 각각으로 잡아서 요것은 하는 역할이 원핫 인코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인코딩 해주고 그리고 요 녀석 두 개가 하는 역할은 Unnormalized Log Probability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너무 많이 지나왔나요? 이거 하나만 나와 있네. 아, 미리 찾아놓을 그랬군요. 이겁니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두 개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두 문장입니다. 요 두 개. 그죠? H와 Y 구하는 거고. 그리고 로스. probability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probability 계산하는 것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쓰기 위해서 계산한 거고. 그죠? 소프트맥스를 쓰는 것은 어디 있었나요? 또 그림을 보면은 아 죄송합니다. 미리 찾아놨어야 했는데 요거죠. 여기에 쓰기 위해서 프라버빌리티를 뽑았습니다. 소프트맥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로스 펑션은 소프트맥스를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는 다섯 개를 다 구합니다. WX, WH, WY 그리고 바이어스 두 개. 그죠? 그리고 HNEXT에 대한 그레디언트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가 포워드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죠. 포워드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라인 이거죠. 그리고 이어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백워드가 진행됩니다. 백워드 여기서부터가 백워드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니까 여기까지 백워드를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리턴 값으로서 이게 중요하죠. 리턴 값이 로스와 그리고 요것과 그레디언트 3개와 5개와 그리고 HS 이게 중요하죠. HS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25개를 통해서 구해진 HS 값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요 HS 이거죠. 이 값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25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25번째 왔을 때의 그 값이 있죠. 그 값을 다음번 25개짜리 다음번 블럭 트렌케이션 그죠? 트렌케이션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input length 인풋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것이니까 제일 뒤에 있는 것을 보내주라고 제일 뒤에 것 다음 것을 보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돌려보는 것 제가 돌리는 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HS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똥똥똥똥똥똥 계속해서 H 스테이트 값이 다 담겨요. 25개짜니까 25개가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그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구해진 HS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HS가 계속해서 밖에 나가잖아요. 25번째 제일 마지막 걸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처음에 initialization 하기 위해서 H previous H previous를 집어넣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다음, 요거 앞에 거.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제일 마지막 게 되죠. 그죠? 그 훈련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요 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그것이 요 식입니다. 요 식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다음번 25개짜리 할 때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번 25개짜리로 하는 것은 25개 한번 하고 다음번 25개 할 때 넘어가는 값이 이 5개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넘어가는 값이 이 리턴 값들, 그러니까 로스와 그리고 요 5개의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HS값, 요것이 다음번 25번 그레디언트 할 때 넘어가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그것도 가상 머신을 열어서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